가져다 여갈. 멈추지를 않아. 딸꾹질처럼 갑자기 놀라 난 놀랐지. 숨을 길게 참아봐도 똑같아. 아마 9,585명 정도요. 남자들이 나 이게 딸만 같았을까. 단지 듣기 좋은 아마 아니라 난 그냥 속상해. 널 우는 맘미. Yeah. 출렁덜렁 출렁덜렁 아미안. 야! 많이 쳐나. 아, 12,000원 감사합니다. 브루스 부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또 잤네? 근데 그리고 왔네? 아, 뭐 먹냐고요? 껌 먹습니다. 근데 껌을 먹는 건 아니지.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삼킨다는 행위인데 껌을 씹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것 같아. 아무튼 왔네. 생각보다 늦게 왔네. 공옷은 미안하네. 인다는데 5시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맨 오늘은 별로 졸립지도 않네, 맨 해갖고 이제 밥 시켰는데 먹으니까 졸리네. 분명히 이거 뭐야. 이따가 수면제 뿌렸네? 분명히 그러네? 먹고 나서 바로 졸린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안 되겠네? 좀 자야겠네? 좀 잤네? 네, 왔네?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네? 왔네? 그래서 결국 왔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방송 일정 지켰습니다. 8시 넘어서 왔잖아요? 왔네? 미안한 마음 조금밖에 없네? 에? 컨퍼세이션? 그러네? 그러네? 그럼 미안하네? 껌이 간만에 맛있네? 그거는 미안하네? 나 켰네? 미안하네. 어떻게 왔네? 에, 상당히 반갑네. 야야야 심이야. 껌 간만에 먹니 좋네. 아우, 나 물 없어갖고 수돗물 마시네. 괜찮네? 우리 모두 아류서 하네? 와, 2개월 이번 주도 아. 잘 부탁해요 찡글. 2개월 고맙네? 아니 2개월 고맙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방송 켜서 욕하타. 아니 머국어로 말하면 좋겠다. 내 월급 날이라 고민 중인데 구독하면 뭐가 좋아? 돈이 좋네? 쩝쩝춘 개그캠. 여러분들. 껌 씹을 때 쩝쩝이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씹습니까 껌을? 아니 껌은 한 붙죠. 껌 씹어 어떻게 씹습니까 여러분들? 프라보노 바일리톨 와우 왔다 주시후레시 휘바 고려온단 아이디 아이디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이디를 씹지. 아이디. 간만에 껌 씹으니 좋네. 이걸로 풍선 한번 불어볼까나? 불어보겠네.
오, 붙었네. 개같네. 이야 노래 좋았다. 여러분 껌 몇 개 씹습니까 한 번에? 저는 두 개 씹습니다. 한 개는 너무 너무 매연, 너무 씹는 것 같지가 않아갖고 한두개 씹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개 씹었어요. 나이디 자체가 좀 작아갖고 뭐 그렇게 뭐 그러네. 제가 또 입이 안 커갖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껌을 먹으면은 진짜 오래 씹어요. 껌 씹으면은 굉장히 오래 씹어요. 그리고 껌을 여러분들 아무 데나 뱉지 않아요. 이게 에티켓이. 아, 침 나와. 아, 침 나와. 예. 달다구리한 거. 단거 싫어. 근데 껌맛은 단맛으로 먹는 거 아니냐? 아무튼 뭐, 예. 오늘 더럽냐고요? 그것은 너와 나의 럽. 더럽.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푹 자고 올 걸. 굉장히 눈 감으면서 아무것도 지금 떠오르지가 않네, 생각이. 보자마자 무슨 괴상한 소리를 들어버렸어. 아무튼 반갑네. 저 자고 있는데 계속 진짜 계속 서브나우티카 생각났어. 아, 이거 SCB 빨리 강화해야 되는데. 아, SCB 빨리 강화해야 되는데. 아, 이거 계속. 아, 이거 드릴 이거. 아, 이거 코스프레 오늘 해버릴까 그냥 막 사고. 근데 준비 안 했네? 그럼 내일이지 뭐. 네. 게임 중독 아니야. 중독은 아니야. 뭔 영상 돈으로 건너뛰어. 게임을 건너뛰지. 할인 봐. 그렇지. 너도 나 죽였잖아. 니네 엄마도 그럼 살인만 해? 어? 아니, 저분이 먼저 컨셉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컨셉으로 대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고스 레비아탄, 어? 날 죽였으니까 너네 엄마도 연쇄살인만에 두번 죽였으니까. 아,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근데 저게 저 여러분 다시 보세요. 컨셉 짜잔. 진짜 컨셉. 할인 봐. 자, 컨셉. 그래서 저도 컨셉으로 받아쳤습니다, 여러분들. 짜잔. 네. 여러분 그렇죠? 예. 컨셉을 컨셉으로 받아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뭐 크게 배고프다. 님은 컨셉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편견과 선입견이구요. 그거는 님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저는 제 욕은 나쁜. 아이고. 5개월이지만 절대 주님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요. 흥. 헥. 나도 그래. 겨우 5개월. 흥. 4달러짜리 구독이겠지? 헥. 고맙다 녀석. 아, 전혀 고맙지 않아. 진짜요 이거는. 크로패드리퍼 블러드 트레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네,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간만에 처음 보는 메뉴를 시켜봤어요. 보니까 그 제가 살았던데. 그래서 어제 좋았다고 하신 것도 말실수하는 컨셉이셨던 거죠. 그런 거죠. 이게 나보다 말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 뭐야, 제가 전에 살던 지역에 그런 게 팔았어요. 석쇠 불고기, 뭐 불고기 이런 걸 팔았어요. 뭐 불맛 나는 불고기 해갖고. 근데 그게 정말 비싸거든요. 그게 소중대 이렇게 팔았는데 대짜리가 34,000 이렇게 존나 비쌌어요. 막상 시키면은 맛은 있었는데 더럽게 비싸서 진짜. 뭐 다른 지역도 팔 거예요. 근데 진짜 비싼 거야. 대짜리가, 그러니까 한번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34,000원이야. 존나 비싼 거죠. 그래서 아이고, 맨날 시킬 때만 돈 아깝다 했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있어갖고 옛날 생각나서 사 먹었습니다. 가격도 되게 쌌어요. 대짜리가 18,000원이었는데 와,
정말 배불렀어. 진짜 마늘하고 파랑 익혀서 와갖고 정말 자주 시켜 먹어야지. 대가 18,000원이야 근데 되게 양도 되게 푸짐하고 되게 맛있었어. 물론 좋은 고기 썼을랑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네. 완전 맛있는 건 아니고 그냥 불고기 맛이었어. 석쇠 불고기야. 석쇠 불고기 맛이 어디 가겠냐 얘들아. 그냥 석쇠 불고기 맛이었는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대짜리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대짜리 시키면은 다 먹진 않아요. 한번 먹고 남깁니다. 무조건 어떤 메뉴든 대짜리 시키면은 그 다음에 또 바로 먹을 수 있어. 방송 끝나고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대짜리 시키는 거예요. 네. 주소 좀 사먹게요. 여기 시골인데 배달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골인데 배달 오겠냐고요. 아 하이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나갈 때도 바이 하면서 천원 두고 다 가세요. 다시 튕기고 왔고 제자 마실 때도 리하이 해주시고요. 그렇지. 이게 아주 돈 빨아먹는 기계네 아주. 아이고 뀨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진짜 여러분 그래요. 대짜리 시키면은 에? 그거 하나 다 먹냐? 햄버거 시키면은 막 3개 시키면은 와 햄채 3이네 햄채 4 하면서 뭐라 하는데 저 햄채 둘이고요. 햄버거 시키면은 막 4개 5개 시켜요. 한 번에 먹는 게 절대 아니고 이 한 번 시키면은 여러분들 밥 먹는 이게 배달하고 또 기다리는 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한 번에 시키면은 보관만 잘하면은 또 그 자체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취 팁이야. 자취 팁. 자취의 팁이죠. 야 근데 여러분들 전에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충격이었는데 그 비정상회담인가 거기서 여모 노래 지읒 같다 미쿠 새끼야 조가사키 시바새끼 등등 입에 소스통을 달고 계신데 쩝쩝 충이기까지 하시네요. 구독 취소하겠습니다. 소스키 아무튼 전에 여러분들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빡치네 쩝쩝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알약이 있어. 알약을 먹으면은 정말 배고픔이 사라져. 대신 맛이 맛도 못 느끼 그 알약을 먹으면 배가 막 불러요. 알약을 먹으면은 그럼 여러분들 그 알약을 맨날 챙겨 먹을 거 아니면은 직접 식사를 할 거야. 식사를 여러분 어때요? 알약 먹으면은 막 그냥 배불러. 순식간에 배불러. 그 알약을 먹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식사를 하실 거예요? 알약 먹으면 그냥 배불러. 밥 먹은 듯이. 영양가 똑같아요. 영양가도 똑같아요. 영양가 뭐 영양가 똑같아. 뭐 밥 먹든 알약 먹든 영양가는 똑같은데 알약 개간편 알약도 꽤 많네. 일 바꾸면 알약 아니면 밥 처먹지. 그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알약을 무조건 먹겠대. 알약 먹지 뭐더러 밥을 먹냐. 그래서 충격. 아니 맛을 못 느끼는데 이 사람들 맛에 식사의 즐거움 모르나 싶었다니까. 식사예요. 대장님은 걱정 없으시겠어요. 그 알약에다가 알아서 소스 쳐서 드시겠네요. 야! 아! 아무튼 놀랬어. 아니 무조건 알약을 먹는데 그래서 아니 식사의 즐거움을 모르나. 물론 식사할 때 그 번거로움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요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준비 그다음 뭐 설거지 반찬 준비 이런 게 귀찮고 하니까 아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네. 아 뭐 그거죠. 예.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정말 밥을 못 먹을 때 뭐 밥 어쩔 수 없을 때 먹게 난 그럴 때 먹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네.
아무튼 뭐 예. 그게 모두 식사의 즐거움이지. 그건 아니야. 예. 배달시킬 때 빨리 안 오면 빡쳐. 난 최대 롯데리아 2시간 반 기다렸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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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거든. 바로 앞에 한 5분 걸려. 5분 걸어서 5분도 안 걸려. 근데 그 앞에서 롯데리아에서 2시간 반 걸렸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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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화는 안 났어. 아 화는 났는데 막상 햄버거 보니까 화는 났어. 맨날 보면은 맨날 막 사람 뭐 근데 그게 맨날 전화할 때마다 그랬어. 사람 많아서 한 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매장 가면 한산해. 진심. 제가 시키면은 사람 많을 때 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런 데 안 시켜요 여러분들. 전 그때 안 깨있으니까요. 좀 애매한 시간대 시키면은 꼭 한 시간 걸린대. 뭐지? 가보면은 진짜 뭐 한산해. 계속 쩝쩝쩝 그렇게 껌 씹다가 김구라 아저씨처럼 주걱턱 우어 사각턱이 될지도 헤헷. 그렇게 돼도 머독는 여전히 조 을지 두꺄한. 왜 주걱턱 사각턱 놀리는 것처럼 들리지? 그러지 마라 인성 쯔쯔쯔. 롯데리아 걸은다고? 아니야 롯데리아 걸으면 안 돼. 왜냐면은 아재버거는 맛있거든. 아재버거는 맛있거든. 다른 거는 별로야 솔직히. 롯데리아 다른 거는 별론데 아재버거는 맛있었어. 진짜 아재버거는 맛있어. 개비싼데 하나 먹으면 배불러. 언제나 들려오는 그 말. 사람 많아서 한 시간쯤 걸려요. 맞아 맨날 그래. 맨날 그래. 그래놓고 배달시키지 그럼 30분 만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정말. 30분 안에 오는 경우가. 근데 이 저번에는 2시간 반 걸린 야, 거야. 야 거기 치즈스틱이나 하나 먹으러 가는 곳 아니냐. 햄버거는 버거킹이지. 아! 설마 와퍼충? 설마 우리 아재버거 먹을 만하긴 한데 아니. 세트 메뉴도 안 되고 단품만 8,000원 넘지 않냐? 오 와퍼 충? 아 이상하네. 내가 아는 햄버거 최고는 KFC나 맘스터치인데. 허허. 게다가 KFC에서 요새 치킨 1 플러스 1 하는데 같은 돈으로 왜 지읒데리아를 가시는 거죠? 아 옛날이지 옛날. 여기 롯데리아 없다. 난 KFC 무조건 무조건 KFC. 얌남남남남남. 롯데리아 양념 감자는 인정. 아니야 롯데리아는 아재버거는 인정. 아재버거 감자 넣어서 너무 맛있어서. 맛있었어 정말. 그렇지. 님들 햄버거 먹을 줄 모르네요. 히읗 히읗. 치킨 파는 곳에서만 치킨 먹지. 야 KFC는 치킨 정말 정말 잘 돼. KFC 치킨하고 햄버거 잘 만드는데. 치킨버거 중이 또 버거킹 멸시하네. 근데 진짜 버거킹은 와퍼를 많이 시켰는데 와퍼 진짜 맛이 없었어. 네 물론 취향 차이죠. 네 취향 차이인데 와퍼 정말 뭔 햄버거의 맛을 못 느끼겠었어. 그랬었었어 정말. 뜬금이지만 지난번 머동님 모너널드 하시는 거 보면서 느낀 건데 아무도 네. 무량 먹으며 움직일 수 있는 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를 알려줘라 고인물들아. 그런 걸 안 알려주더라고. 또 그것도 있더라고. 이게 무기 가는 게 있잖아요. 버거킹 맥날 넘사벽 지읒데리아. 이게 무기 가는 것도 아니 난 무기 가는 것도 여러분 어제 정보 게시판 보고 알았어. 이 무기가 여러분들 무기가 처음엔 뭐야 모짜렐라 먹으러 가는 곳은 인하여 쭈물. 모짜렐라도 솔직히 그거 모짜렐라 인더버거인가 그거는 안에 햄버거 없어서 노맛인데. 아무튼 숫돌 여러분들 무기 내고다가 처음에는 내 거는 파란색이야 초록색. 올라가는 사람은 맥날에서 상스치콘 주세요 한다. 근데 우리 집에는 결론 안 온다 배달이. 그 내구도가 있는데 내구도 한 번 깎이면은 그냥 나는 그 무기 고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건 아니었어. 내구도가 초록색 깎이면은 주황색 되고 주황색 깎이면 노란색 되고 노란색 빨간색이 돼. 근데 빨간색 때 갈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알려주고 내구도 깎여서 숫돌 가라 하면서 그냥 숫돌 난 그냥 한 칸마다 했던 거야. 한 세 칸 줄이면은 이제 숫돌로 깡깡하면 되는데 수발 그런 거 한칸 깎이면 무조건 하니까 맨날 나는 계속 깎고 있는 거야 숫돌만. 그런 거는 제대로 안 알려주고 걔 이상한 기술만 쳐 알려주려고 걔놈들 진짜. 에이씨 에이씨 똥이다 똥. 튜토리얼에서 얘기해주지 않아요.
아, 저 튜토리얼 제대로 안 봤어요. 그리고 튜토리얼이 없어 알려주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렇게 이약 물고서 뭐 개똥같은 훈수나 처하면서 말이에요. 에? 훈수만 쳤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욕하는 것은 이렇게 훈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전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뭐 기분이 나쁘면은 같이 훈수두는 사람을 욕하면 되는 거예요. 수고비요. 이렇게 만든 것은 훈수를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try 하면서 막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하는 이들. 모넌 고인물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 설마 모를 거라 생각 못했을걸. 그렇게 뭐 약간 그런 식 이런 식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고인물이니까 어떻게 한 거일걸? 이것도 문제야. 정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는 것조차가 이것도 문제야. 아 그렇구나 모넌 고인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당연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문제인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더 계속 막 추라이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에 같이 반응해주지 말라면서요 흥은. 그게 문제다. 네. 괜찮아. 아까 해봤는데 아까 멀티 해봤거든 쥐랑 재밌더라. 멀티 해봤는데 쥐랑 재밌더라. 재밌었어. 근데 와 쩔었어 얘들아. 보스 몬스터 두 마리가 싸우더라고. 그 보스 몬스터 한 마리를 내가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벌보르스 나온 거야. 아 씨발 저 새끼 왔네 했는데 갑자기 보스 두 마리가 싸워. 그러면서 존나 멋있었어 진짜. 존나 멋있었다. 그 싸우는 모션이 다 있더만. 그 망뚱어랑 싸우는데 망뚱어가 막 볼보르스 막 쪼이고 막 그러면서 데미지 450 주는 거야. 그런 게 보이더라. 서로 싸우고 데미지 보가 꼭 아싸 하면서 때리고 재밌었다. 보면서 우와 쩐다 하면서 잡았지. 근데 좀 이상하더라 얘들아. 속성이 이상해 얘들아. 나는 포켓몬스터급으로 약간 너무 당연한 데서 얘네들 잘 봐 얘들아. 물 속성이면은 불 속성에 강하지? 그지 얘들아? 물속성은 번개한테 약해. 그지? 또 불속성은 물속성이 약하지만은 풀속성에 강해. 풀속성은 물속성이 강하지만 뭐 불속성이 막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모너는 좀 다르더라. 모너는 여러분들 이게 물속성 캐릭터인데 물속성 장비인데 불속성이 약해. 번개한테 약하고 이게 좀... 이게 좀 나는 이해가 안 됐어. 물속성인데 불한테 약하고 번개도 약해. 물에만 강해.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어. 방어 그래. 방어구 저항도가 그러더라. 내성. 나는 당연히 물속성이면은 불에 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참 몰랐었었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 속성은 단순히 장비 재료 몬스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몬스터가 불에 약하면 방어구도 저항이 약해요. 근데 그 캐릭터가 물 속성 캐릭터인데 아 물론 땅도 되고 물도 되는데 참 모르겠어요. 제작자들이 저도 잘. 물을 존나 싫어하나 보지 뭐. 그런 건가? 아니 원래 저는 뭐 방어구 속성이 그러면은 당연히 컨셉도 따라간 줄 알았는데 약간 복잡해. 그래서 방어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더라. 나도 궁금한 거 왜 훈수충들 머독이에게 아무도 폭탄을 알려주지 않는지 좀 의아하긴 했다. 자고 있을 때 두 배로 훈수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게 개새끼야. 그 당연한 생각을 못하세요. 개빡치네 또. 이걸 또 훈수충을 탓을 하네. 아! 아 깜빡 아 진짜 빡쳐있네 진짜. 훈수를 하지 말라니까 그때 안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당연한 사실을 말이에요. 답답하세요. 일단 전화는 감사합니다. 후. 아무튼 모논 재밌었어요. 잠깐 해봤어. 딱 한 판 해봤거든요. 딱 한 판 해봤는데 아주 재미가 있었다. 네. 포켓몬도 피카츄가 돌 포켓몬 전기 한 통 하니까 아이언 테일로 후려치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그거는 그 친구가 기술을 배운 거고요. 그 방어구는 기술을 배우진 않잖아요. 조용히 머독술에 실려가는 거 보고 낄낄 웃으면 돼요. 키우. 에이 그렇게 막 술에 같은 거 많이 안 실려갔어요. 그렇게 술에 같은 거 많이 안 실려갔고 재밌었어요. 시댕. 왜 난 재밌게 받는 걸? 술에도 알아서 잘 거더만.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었다고요.
왜 자꾸 술에만 얘기하세요? 응? 저게 잘했는데, 응? 보세요, 저 다 잡을 거예요. 성적 모으면 약점 속성이나 파괴되는 부위도 알 수 있어요. 자주 모아 보아요. 맞아, 막 부위 파괴 막 이런 거 있더라고. 그 자주 하면은 뭐 알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무기가 난 멋쟁이 뭔가 헤매고 있을 때 희열을 느끼는데 왜 훈수하세요? 깔깔. 이런 애들도 때려야 돼. 진짜 이런 애들도 자 종아리 걷어서 종아리 막 조물딱 해야 돼. 진짜 돌은 전기에 한 배예요. 대부분 돌이 땅 타입이 부가 옵션이라 전기 기술 안 받는 거예요. 아 근데 물속성 그런 거여서 나와 때려달라고? 헉 헉 다음 구르다 뒤져서 술에 타고 팝콘 치는 걸 기대합니다. 블러드 트레일.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네. 아바타 여러분들 그거 저 보셨나요? 저 이번 오늘 새벽에 배그 또 1등 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또 배그 1등 했어요. 개쩔죠 여러분들. 근데 클립에 안 올라오고 개쪽 같은 더빙만 올라왔네. 수건 컨트롤 어려운 차액으로 은근 잘하시는 거 보고 놀람. 병 모이면 차지만 잘해주시면 될 듯.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뭐 개쪽 같은 더빙만 올라와 있네. 클립 1등 지워야지 개 같은 거 진짜. 왜 1등한 거 없냐? 어? 아니 왜 1등한 거 왜 더 클립이 없어? 얘들아 그래 클립 추천 게시판 왜 안 올리냐? 봐봐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 참여를 안 하니까. 참여를 안 하니까 없네. 쪽 같은 거 왜 올렸어? 아예 지워버렸어 아예. 정말 없네. 쭉 내려도. 아 너무하다. 너무하다. 1등한 거 좀 올려주지. 크, 정말 멋졌는데. 하자마자 1등했어. 하자마자 1등했어.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클립업 자체는 많이 올라가요. 하루에 클립이 뭐 정말 많으면은 1000개 만들어지고요. 대부분 600개, 500개, 600개가 하루에 만들어져. 근데 대부분 묻혀지는 거지. 그야 1등 하면 재미 없으니까. 뭐래 어제 1등 할 때 시청자 수 제일 많았는데. 1등 하면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등수 높으면 사람들 많이 봐요. 몰입되니까. 이제 얘가 1등 하나 안 하나 하면서. 너 방송은 쌉하는 거 보려고 보는데 그걸 클립 따는 충신이 있나? 전에 많았는데요? 전에는 많았는데요? 에? 전에 1등 할 때나 많았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 못하죠? 그럼 물 마시고 오겠습니다. 카페 혼자 있다 보면 하긴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어. 총을 바꾸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총을 바꾸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진짜 이게 스카스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야 좀 좋았어. 뭔가 긴장감 있게 있어. 보다가 1등 하면 아까워. 뭐래 그때 다 좋아해줬는데. 1등 할 때 채팅창 보면서 다 우와 홀 하면서 다 좋아해준다고. 그렇지. 노래 지우 같네. 그건 말 실수잖아 여러분들. 에이 실수 갖고 너무 고의적으로 그렇게 마시지 마세요. 노래 좋았다 그랬는데 잘못 말해 죽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 왜 그러세요? 예? 아 불빛 원련님 3개월 통받아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7월 7일인가요? 7일? 7일인가 9일인가? 언제 나오죠 여러분들? 6개월 갱신?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 7일이죠 7일. 2일 뒤면 이제 6개월이네. 이제 새로운 팝콘 나온다. 대박. 너무 기대된다.